주께서 부하시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부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요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를 주의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나 지금 죄에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찬송하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가 구원하시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주의 발의 그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주의 주의 품 안에 안기세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발의 안기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를 믿는 내게 분통한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 나의 모든 몸에는 저점 굵게 쌓였네 나의 병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세상 부귀 염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 눈부터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우리는 제사한 받은 의인입니다.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봄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적어도 비유가 지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죽임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난처가 되시며 빛나
반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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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생활 경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인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굉장히 예,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죄와 허물로 죽어 영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을라 말라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일반 종교는 내 노력으로 산다고 죽은 사람 내가 살아야지 말도 안 했어요. 누가 살려줘야 돼요. 영으로 죄와 허물로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영으로 죽어버려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윤리 도덕 이게 안 돼요. 공자 뭐 석가 안 돼요. 자기들도 영이 죽은 사람들이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러면 2절에 야, 2절 떼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옛날 이제 죽었다 믿지 않더니요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을 따라가요.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을 따랐으니 이제 세상을 따라간 거 세상 이거 마귀인데 공중의 공세자 마귀가 있어 따라갔으니 지금 불순종 아닐까 역사는 여기라 아멘 사람들까 아멘 사람은 사실은 전부 마귀 따라하고 있는 거 자기는 몰라요. 공중 것에 그 아들과 역사는 영이 있어요. 그대로 마귀 따라가요.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야, 세상 사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지금 육체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니고 본질상 진노자예요. 본질상 진노자. 우리는 다 진노요. 다 따라갔어요. 죽은 고기는 그냥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뚝딱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은 고기. 사는 고기는 이제 폭포도 올라가고 거기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죽어 사나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흘러가 그대로. 야, 근데 4절 그래서 4절에 긍휼의 풍성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영적 현상을 말하고 허물로 야 그리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십자가 피로 용서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6절 읽어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으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살려가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 이제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우리는 그분 몸이잖아요. 머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뜻인지 몰라요. 이걸 이만만 깨달으면 아 능력이 나와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늘에 앉혔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지혜의 풍성함을 오늘 열쇠에 나타내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대에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자, 첫째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막 구원하자 은혜 받아야 믿음이 오고 믿음을 막 구원을 받았더니 너에게 난 것이 하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행위 노력이 아니에요. 선물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 행위로는 못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이제 자랑 못하면 우리는 이제 그분이 살려주셨으니까 마지막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니 자 그분을 만드신 이제 우리 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저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동력을 찾아야 되겠죠. 동력 칠판 봐요. 1번 허물로 죽었다. 우리 죽은 살렸어요. 2번 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풍속을 따라가요. 죽은 고기는 그냥 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공중 권세 잡자 마귀가 있어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아멘 사람 다 전부 마귀 짓밟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누가 마귀 따라오고 싶었어요? 알고 보면 마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욕심대로, 욕심대로 살아. 내 욕심대로 살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실상은 진노의 자녀예요, 전부. 자, 1번, 2번, 3번. 자, 4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하나님 날 불쌍하겠어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살아났어요. 자, 4번에 손 들어봐요. 다음에 분들에게. 그래, 4번. 그랬더니, 5번. 함께, 이제, 일으키자. 일으켰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살려가지고, 영적 신분이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늘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은혜, 하나의 은혜를, 은혜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6번. 그래요? 7번.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주임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동력이 몇 번이에요? 동력은 이제 겸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이미 우리는 하나 살아나서 우리 영적 신분이 살리셨도다. 이것이 동력이죠. 이 뿌리는 이 뿌리인데 이걸 이제 설명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살렸는가? 우리 원래 죽은 자야. 허물로 죽었어. 마귀 따라가. 여기는 완전히 우리 인간의 실상이 여기요, 여기. 2번, 3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사실, 1번에서 이제 4번 와야 되겠죠. 이건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상태요. 이건 병을 진단한 거예요. 와, 이건 병 걸렸구만. 처방. 처방이 뭐요? 불쌍해서. 큰 사랑, 십자가 허물로 죽음을 살리셨다. 십자가 피 흘려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살려놓고 이제 영적 위치를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4번, 5번이 그라인 박스예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살려놓으니까 위치가 우리는 신분이 이제 자녀됐네. 예. 대통령 당선했거든요. 이건 청와대 들어가서. 당선되니까 청와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4번, 5번이에요. 당선된 거, 결국은, 선관에서, 대통령하고 딱 선포, 이게 키예요. 당선되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것은. 당선되니까 들어간 거지. 당선된 거 중요하지. 은혜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내가 그냥 대통령 됐네, 자녀네. 그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대통령이 정치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해야죠. 사명 감당해야지. 선한 일을 4분 5분이 크라이막스, 크라이막스. 그 중에 제일 지금 하늘에 앉히시니, 그다음 하늘에 앉히시니. 그 하늘에 앉히신 뭐냐고, 영적으로 성막도 여기서 십자가 앞에 죄용서 받았고,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여기 가면 똑같이 믿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하늘에 앉히시니 이 의미를 알고 산 사람이 무슨 영권이 달라요. 자, 귀신을 나가. 가, 이놈아. 나는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있거든. 이겼거든요. 복이 와. 이슬죄다.
해달 멈춰라. 바람과 바다 잔잔해. 명령 기도라고. 명령 기도한다니까. 뭘로 명령해? 나는 보좌 우편에 있어, 지금. 예수님 머리가 돼. 이제 교회가 하늘에 앉히시 이걸 알고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겨버려야 되거든요. 군사로 싸워서.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깁시다. 우리 본, 이거, 이래서 그 영권이 회복되고 영성이 그러고 영안, 영감, 영, 이걸 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겨우 율법으로 벌벌 떨고 뭔 소리요? 아니 대통령이 돼 청와대 들어갔으면 내가 청와대에서 그 소리를 칠 수 있어야지. 대통령이 돼갖고도 벌벌 떨고 비서한테 물어보고 왕장하고 이게 되겠냐고. 자녀된 권세, 권세, 난 자녀야. 나는 권세가 있어. 아들, 딸이야. 권세, 권세, 권세가 능력을 부려요. 나 육군 참, 육군 참모총장인데, 사단장 이리 와. 예! 오게 되지. 잘나고 뭐나 필요 없어요. 그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힘이 있다. 이 말이. 앉히시지. 자, 교회들이 이력을 능력 행하는 교회, 귀신은 나가! 어쩐데. 그 무대. 능력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워도 안 돼요. 잘 들으시라고. 그러면, 자, 여기서 동료 찾았어요. 예. 세 번째.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 선한 일이 돼요? 무엇이 선이냐고.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거든요. 선. 근데 이제 한 분도요. 선자가 양양 밑에. 양. 예수님이 양이거든요. 그 밑에. 내가 있어야 돼. 이게 선이요. 착한 선. 선. 마귀는 악. 악. 악의 근원이고. 선과 악 싸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한 사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나는 예수님 양으로 나 생명. 생명 줘야 선이죠. 영생을 줘야죠. 천국 가게 하죠. 막이 지옥 가게 하니까. 그 전도고 영혼 살려야지. 생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 물질이 복제해야 돼. 여기 생명 주고 나서 풍성한 삶을 주어야지. 그럼 마귀는 도적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이 못된 것들이 이것들이 가난 줘요. 질병 줘버리고 죽여버려. 병 줘가지고 멸망 망하게 사업 망하고 자식 망하게 다 망하게 만들어. 이게 망하게 만들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붙은 거죠. 공주 마귀하고 저는 막 붙어 싸우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 불이 올라가고 막 팍팍 달려버릴 거죠.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싸움이요, 지금. 영적 싸움. 정책이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와 빛과 싸움이 꽝꽝 붙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불 부르고, 병 고치고, 나가라고, 이날 달려나가고, 밤, 어제 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지. 난 다시 물 맺혀갖고, 골라봐. 던져 갔다. 돌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산 돌로 던져야 되고 말씀으로 막아야 돼.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그게 지금 그 당시 그 알았어요. 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사단의 상징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시 안수와 성이 기름 받대. 사무엘 기름. 십자 골리앗이 떡 드러나. 그렇지. 십자 골리앗이 떡 나와요. 16장에 성령 받았거든요. 심지어 성령 안 받았으면 다 절대 골리앗 못 이겨요. 성령의 불이나 줘라. 성령의 불 주라니까 제발 교회가. 마귀 잡아 죽이. 뭘로 이게 마귀 못 이겨요 우리는. 성령으로 귀신 출산하면 됩니다.
성 귀신 쫓아내야 되거든요. 네 번째. 그럼 어쨌다고? 이제 알아서 영생을 주고 선을 줘야 돼. 무엇이 선이냐고? 생명 줘야지. 생명, 영생 줘야. 무엇이 무엇을 줘야 되냐고? 우리 현실은 죄와 죽었어요. 마귀 종이어요. 그대로 지옥이어요. 불속이요. 마귀 팍 깨버려야지. 때려버려야지. 그러니까 구원이 뭔데? 모세가 애굽에서 가가지고 바로왕 사탄을 와서 지팡이하고 무릎 꿇고 만들고 열 개 재앙 들고 건져내 건져내. 그래서 출애굽 출애굽 세상 건져내 홍해 가르고 세례 주고 그러기를 해야거든 지금. 영적 전투 현장이거든요. 전투 싸워라. 그래서 좋은 군사로 나와서 고난받아라. 막 죽어라. 막 마귀하고 막 전사하고 싸움 붙었고 난리였는데 영으로 못 가니까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섬겨. 나도 심지어 죽었는데 뭘 착하고 선하게. 내가 너 죽었구만. 네 영혼이 살아.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느 수준입니까? 하늘에 앉혔습니까? 영안 있습니까? 영권 있습니까? 귀신 쫓습니까? 정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노제다냐. 노제다. 저기 성수 들어간 물르겠구만. 지성수는 아니야. 아니야. 신부 뭐 신부 좋아하네. 뭘로 예루살렘 열자 십자 전부 귀 다 주고 다 전도자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양성을 해야 된대. 본인도 몰라요. 뭘 연기를 모르니까 쫓아와서 해야지. 기도를 3시간 내지 해봤고 영화 열려봐서 들어봐서 아무것도 몰라. 먹통이니까. 그러면 더블씩 가잖아요.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엄청나게 현실이거든요. 이거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난지도 몰라. 그대로 가. 지금 우리가 이런 게서 영적하고 훈련시키고 자, 우리 은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말 좋아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냐 죽냐예요. 사냐 죽냐. 사냐 죽냐. 근데 우리 한 성도가 야, 그분 예언받은 것도 아니에요. 나 이사 와도 저 이사 간다고 인천으로 다 정해놓고 이제 내일 간대요. 딱 정해놓고 인사 다 없다라고 믿어. 근데 이제 그분 아는 분이 예언께 되셨는데 답답해 막 답답하다는 거. 내가 그 믿음 좋거든. 뭐 왜 답답할까?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 가슴이 답답하고 문제는 안 풀리고 그렇게 답답해. 그런 사람한테 맨날 교회 비전만 얘기했네. 나는 착각했더라고. 우리 교회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고 뭐 그래갖고 막 아무리 봐야 자기는 답답 자기 문제가 안 풀려 답답한 거예요. 나 그분 탓 안 해요. 아 박 목사 멍청한 놈아 네 성도 하나하나 지금 몰라. 비전 뭐 어쩌고저쩌고 100만 개봐야 안 들어와 이놈아.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저녁에 나는 착각하고 그럼 아이 우리 교회 살리네 그건 그거고 통일 그건 그거고 내가 답답하다는데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비전마에게 뭐 우리 그때 교회 때문에 그나마 큰일 날 뻔했네. 살렸네. 북한 수용소가 안 돼. 우리가 그나마 공산화 될 뻔했네. 이렇게 살려 그걸 좋아할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어요. 그분도. 그런데 현실은 아니더라고. 자 여기서 잘 들으시라고. 왜 그랬을까? 나는 그분 탓 안 해요. 다 비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영이 지금 눌려있더라고. 눌려있어요.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내가 얼마나 아직 밤에 괴로운지 몰라. 말도 안 그 이사 다 간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사명으로 못 가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 끌고 와라. 그럼 네 뭔데 지금 여러분 똑같이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이사 갈 수 있어요. 먹고 살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쪽 그리파 내가 니 뭐 얘기를 해줄게. 6장 33절에
중보기도 오고 전도 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분이 지성도 못 들어가니까 지성 들어갔으면 절대 지금 안 갑니다. 이 나라 살려야 되니까 여기더라고. 여기 왜 못 들어가냐면 여기예요. 하늘에 앉히시니까 없어요. 키는 여기요. 영권이 없어요. 누굴려? 알아 머리로는. 나한테 목사님같이 그렇게 열심히 못 씁니다. 설교 뭐 다 그런 분이. 근데 왜 가냐고. 답답해. 이게 저는 왜 말인지 이형이 나와 전부 나와. 근데 뭐라고 열었냐면 너 몇 달 동안 바람 쐬고 와라 그때 부른다 그렇게 여기 나와요. 이제 너 따가보면 할 것이다.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는 잘 몰라요. 아, 나 나가봐봐. 설교 귀에 안 들어온 사람 어휴, 이제 그래 죽겠네. 그럼 이제 귀가 들어온 설교 들어오거든요. 그건 나 모르겠어. 예언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넌 바람 쐬고 와라. 몇 달 동안 있다 와라. 그러더라고. 내가 아, 오긴 오겠구나. 이제 희망을 가져요. 왜 그럴까? 하늘에 앉히지 못했기, 지생 못했기, 귀신 못 쳤어요. 자기 자신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지금. 안다니까요. 비전 100만 개 믿어. 우리 교회에서 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 안 풀렸거든, 이제. 안 풀렸다니까요. 나 그분 탓하나요. 개인적인 상담도 못했지. 나는 개인 못 만나요. 문제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 그렇게 막 쫓기거든요. 하루 종일 쫓겨요. 언제 내가 다 하겠어요, 지금 막. 한 주에 막 30명, 40명, 50분들 그 전화해주고 뭐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구나. 잠실에 오신 분들 박은이 그것 때문에 오고 한 사람 안 돼요. 근데 내 남편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왔다 가요. 아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얘 하나 여기서 안 오겠어. 남편 안 오르겠냐고. 못 견뎌. 가요. 예를 들면 일점 믿는데 그래도 간다는 거야. 거기서 앉히신 이가 없어요. 여기 하늘에 못 앉았어요. 지금 여기 못 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고등학생한테 계속 대학교 얘기해봐야 안 뜬 똑같은 말 은혜가 안 돼요. 맨날 그 말하면 다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분 내 탓이다. 지혜가 없다 목회를.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수준에 맞춰 그것이 심령을 풀어줘야 되고 축사해야 돼요. 그 마음에 귀신 쫓아야 돼요. 답답 속에 귀신들은 답답해 죽거든. 그러니까 안수도 그건 내 책임이죠. 난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가 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고 축사하고 전도만 해주거든.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걸 최후에 그러면 뭐 어디를 통과해야 돼? 여기 통과해야 휘장이 찢어져야 돼. 향당 기도해야 됩니다. 두 시간 이제 팍 열려보면 들어가버려. 응답받아. 그럼 보여주고 들려준 거 있어요. 그러면 돼. 내가 네게 응답하게 네가 의미를 보여. 그러면 이제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보여줘. 보여줘. 저는 그 비전을 쭉 받았기 때문에 11시부터 보여주려고 뭐 전부 금식해라 하고 뭐 그걸 붙잡고 믿습니다. 믿어. 그거 이제 그거 보여준 거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현실은 몸뚱이 나가 있어요. 이제 이 바둑 막 올라가라고 막 몸부림치고 나 요새 감옥이야. 뭐 요새 감옥 내놓고 왜 훈련시킵니까? 네가 깨지고 일어나. 네가 네 힘으로 일어나야 돼. 만약에 나이 어려울 때 누가 돈 다 대주고 됐으면 저는 연기 몰라요. 진짜 누가 진짜 갚고 빚 다 갚아주고 막 해줬으면 나 밤 철회 안 합니다. 안 돼요. 철회가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잘나고 있는데 막 몰려오는데 너무 좋은데 무슨 소리요. 여행도 가야지. 안 돼. 안 돼. 그래서 네 속 다 하니까 너 땅바닥에 탁 떨쳐붙다 이놈아. 네가 살라고. 살라고 하면 물치고 금식했지. 네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연기가 이렇게 열렸구나. 그리고 지금 쭉 보세요. 이 설교 가지고 이 본문과 이렇게 해서 무엇이 선인가. 결국 생명학교 풍성한 삶을 줘야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어삼은 해방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한 생명의 성령이 있어야 지금 법은 해방 자유 신령한 자 애워도 안 돼 불받아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환란 인내 연나 소망 뚫어 돌파 강해져 영권이 있어 강해져 전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영성이고 그게 훈련이야 그 훈련 코스 받은 사람은 사도가 되고 귀 쫓아보고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박살내버려 그런 복된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본문에 놀라운 비밀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영권이 있어야 돼 지성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달라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이사 간다고 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 믿어도 이사 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늘에 앉으시 사명이다 사명 너한테 맡겠다 안디옥 교회 성도라 너희가 이 나라 살린다 목사가 아니다 너희들이다 사명이 있으면 목숨 건다 아버지 사명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오후 2시 배 오늘 밤 금요일에 함께할 축복이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무한하신 혜와 하나님의 복자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명으로 하늘에 앉혀서 영권 가지고 사단의 곳을 깨뜨려버리고 내 인생을 주님에서 불태워버리고 결심한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에 가정에 생업위에 사는 온 성도 머리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지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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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앞으로 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전에 저주를 위해 일절틈 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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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여
주여 주여 복음의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Yeah.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 주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여 열시옵소서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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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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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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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
Yo,